자, 기관지염 관련은 이비인후과 가야 하나요? 내과 가야 하나요? 미국인 경우는 기관지염 가지고 이비인후과 가면 욕을 더 먹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시면 안 돼요. 내과에서 하는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기관지염이면 내과도 볼 수 있고 뭐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비인후과는 큰 수술, 코나 뭐 귀나 고막이 찢어진 수술을 하거나 뭐 편도선을 자르거나 만성 축농증이 있어서 이 안으로 들어가서 수술을 한다거나 그런 수술을 하는 과입니다. 이비인후과라는 게 한국에서도 그런 과는 맞는데요. 한국은 레지던트가 끝나서 전문의 자격증을 받으면 그런 수술을 하려면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 있어야지만 그런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업을 하면 그런 큰 병원에 못 가니까 그냥 간단한 이런 기관지염 이런 거를 봐주는 과로 변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기관지염이나 콧물, 뭐 축농증 이런 거를 기관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봐주고 이비인후과의 역할이 그런 쪽으로 이제 되게 돼 있는데요. 대학병원은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이런 뭐 큰 종합병원 같은 큰 병원들이 다 직접 의사를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방을 그냥 임대는 아니고요.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간호사를 써서 의사들이 와서 그냥 수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구멍가게 이제 바깥에 하는 사람들이 외래 오피스에서 환자를 보고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외과 의사라고 하면 그런 분들을 이제 그런 큰 종합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내가 가서 수술을 하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비인후과 의사라면 구멍가게 같이 내 오피스에서 한다고 할지언정 환자를 큰 종합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술을 하고 퇴원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가 개업을 했다고 해서 한국처럼 이제 간단한 것만 보고 큰 수술은 대학병원을 보내지는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업을 한 사람들이 직접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의료 시스템이 한국과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런 대학병원에서만 할 수 있는 수술들을 다 개업을 한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병원의 기능은 미국에서 그 레지던트와 인턴을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희귀병, 굉장히 내가 대학 교수가 됐더라고 해도 굉장히 희귀한 거는 잘 안 보니까 그런 희귀한 병들을 모아가지고 특정 대학병원에 보내줘요. 그럼 그런 대학병원에서는 그 희귀한 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떤 교수는 평생토록 그 희귀한 병만 매일마다 보는 거야. 근데 그러면 희귀한 병이지만 그 사람은 매일마다 그걸 보기 때문에 그 희귀한 병의 치료를 잘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희귀한 병은 잘 보는데 흔히 일어나는 병은 안 보죠. 자기는 그런 병만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한 병을 가지고 대학병원을 가면 인턴 레지던트의 교육성 환자로 쓰여지게 된다고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희귀한 병이 오면 진짜로 그 대학교에서 가야 될 그런 값어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을 가지고 대학병원 가면 좀 좋진 않아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지염 이런 거는 일반 내과에서 하고요. 뭐 수술적인 뭐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비인후과를 보내고 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폐 호흡기 내과에서 내시경으로 하거나 아니면 흉부외과 의사가 이제 뭐 폐를 잘라야 된다거나 뭐 이럴 때는 이제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러면 이제 흉부외과 의사가 하죠. 그러면 그런 흉부외과 의사에서 폐 자르는 그런 수술도 개업을 해서 하는 의사들이 대부분 합니다. 물론 뭐 대학병원에서도 하긴 하죠.